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아이 헤드폰 총집합입니다. 최근에 구입했던 5개의 아이 헤드폰. 유선과 무선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제가 구입해서 직접 다 제 귀로 들어봤고, 나름의 튜닝도 해봤던 그런 재밌는 시간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정리하면, 얘는 지금 현재 2,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3개 묶음 하나, 하나당 2,000원에 팔고요. 낱개로 살려면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3개 묶음으로 하면 2,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얘는 생각보다 드라이버가 좋고요. 그리고 귀가 편해서 제가 이거를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허접하지 않아요. 제가 왜 수술을 했냐면, 요 안에 있는 드라이버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본드로 이렇게 지금 양면 접착제로 붙여놓긴 했는데, 얘를 이 드라이버에다 이식을 했습니다. 왜 이식을 했느냐? 얘는 이제 유선 헤드폰의 한쪽이 이제 망가지면서 이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에 있는 드라이버를 못 쓰게 돼서 이렇게 지금 전에 한번 제 그 개조 영상에 보면은 그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했던 게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연결하니까 이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그리고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 원래 기존 선을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다 잘라버렸고 이렇게 따로 홈을 파서 들었는데, 이 드라이버를 일로 연결하니까 음질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져서 아주 잘 쓰고 있고, 굉장히 제 딸이 애용하는 그런 헤드폰이, 유선 헤드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안에다 그럼 어떤 헤드폰을 집어넣느냐, 그 바처럼 생긴 미니 드라이버를 요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했더니 음질이 그다지 좋지 못하더라고요. 뭐 요 안에 보면 그런 여러가지 구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드라이버 성능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원래 기존에 있던 이놈을 다시 일로 이식하니까 아주 괜찮았다. 그래서 얘 2,000원에 하나 더 살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 그런, 그 오리지널 자체는 괜찮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제가 또 리뷰했던 레노버라고 써있는, 진짜 레노버인지 맞는지 잘 모르겠다며 만듦새는 좋았다. 얘도 한 6,7천원에 살 수 있었던 거죠. 얘는 2,000원에 안 뜹니다. 얘는 6,7천원, 정말 싸게, 알리에서 정말 싸게 사야 6,7천원인데, 얘는 굉장히 그 공간감 같은 건 훌륭한데 이퀄라이징을 필히해서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무선 헤드셋이에요. 무선 블루투스 헤드셋.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이건 제가 그린 겁니다. 이렇게 예쁘게 패턴화 시킨 거, 원래 이렇게 생겼죠. 얘도 2,000원에 지금 살 수 있습니다. 물론 3개 묶음에 해서 2,000원이 되는 거죠. 얘는 가볍고 다 좋은데, 블루투스고, 그리고 제가 원래 희망했던 TF카드를 쓸 수 있다, 미니 SD카드를 넣어서 직접 음악을 컨트롤할 수 있다, 블루투스도 가능하고. 근데 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보니까, 얘는 사지 마십시오. 뭐 개조하려고 샀는데 두 개나 샀습니다, 얘는. 근데 굉장히 큰 문제가 그 모노 출력이 됩니다. 모노 출력. 그러니까 앰프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아마 여기 이쪽이 앰프부겠죠? 보드가 이쪽 그 슬롯, SD카드 슬롯, 그리고 전원 장치 있는데 여기 안에 보드가 들어있더라고요. 뜯어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다 배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배선이 같이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스테레오가 안 되고 모노 출력이 되는 아주 어이없는, 제가 두 개 다 뜯어봤더니 두 개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2,000원에, 알리에서 2,000원에 판다고 해도 절대 사지 마십시오. 얘는 그냥 모노입니다. 모노. 그렇게 만들, 처음에 개발된 건 스테레오로 개발됐겠지만, 공장에서 뭔가 그 공장 작업자들이 그 오리엔테이션을 잘못 받은 모양입니다. 다 모노로 만들어져 있어요. 최근에 산 겁니다. 아이용 블루투스 헤드셋인데, 요거는 좀 이쁩니다. 또 이거 12,000원에 샀어요. 알리에서 12,000원. 그리고 이렇게 탁 타면 이런 식으로 귀엽게 타고 다닐 때 이제 인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양쪽 다 불나고. 그리고 얘도 재밌는 건, 요 안에 SD 슬롯이 있습니다. 얘도 별거 다 있어요. 지금 블루투스 지금 페어링 하라고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건데, 3.5mm 유선 연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D, 미니 SD 카드, TF 카드라고 하는 거, 그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노버랑 굉장히 비슷해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얘는 이제 유선 연결만 되고, 그 TF카드가 안 들어가고, 얘는 TF카드까지 들어가서 쓰임새가 괜찮습니다. 음질은 현재 얘보단 나아요. 얘보단 얘가 낫고, 확실히 가격대가, 그 알리도 굉장히 그, 그 뭐랄까, 냉정한 거죠. 절대로 기능이 더 많고, 더 음질이 그나마 좀 괜찮은 거는
그 세일하는 가격보다 더 싸게 주진 않습니다. 얘가 7,000원에 팔면 얘는 12,000원입니다. 5,000원 더 비싸요. 재밌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중에서는 이게 제일 비싸다. 그리고 이건 전에 이게 이제 오리지널 이 제품은 하나 좀 더 왔는데 이게 원래는 한 3, 4만 원 했었어요. 국내 아트박스 같은 데서. 근데 지금 쿠팡에서 8,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가성비가 뛰어난 거죠. 예쁘고. 하지만 유선이에요. 얘는 블루투스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고민이죠. 유선으로 해서 제가 이 드라이버를 여기다 이식했더니 소리가 되게 좋더라.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드느냐? 그러면 한 만 원 들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12,000원짜리 사서 무선과 유선을 경험해서 듣느냐? 아, 유선은 둘 다 테스트 해봤는데, 요 3.5mm 요 헤드폰 단자로 이게 선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둘 다 유선보다는 무선이 낫습니다. 사운드가. 사운드 튜닝이 무선에도 튜닝되어 있고,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면, 속이 좀 답답한 소리가 처음에 사면 들릴 거예요. 알리제들은. 그래서 요 안에 스폰지가 되게 두꺼운 게 들어있거든요. 하얀 스폰지가. 그런 그 알리산 저렴이 헤드셋에서는 이런 그 귀 완충제도 아니고 이 소리 완충제인가요? 이렇게 두꺼운 게 들어있습니다. 그 레노버에는 이렇게 두꺼운 게 이만큼 두꺼운 게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블루투스 아이용 12,000원짜리는 이렇게 좀 그나마 얇은 이런 소리 완충제 스폰지가 들어있는데 이 정도 두꺼운 게 소리를 걸러낸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엄청난 탁한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알리제 헤드셋을 사신 분들이 소리가 좀 답답하다고 느끼시면은 요거 띄어내시면 훨씬 더 좀 선명하면서 좀 시원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요 캡을 요걸 뜯어서 요런데 홈에다가 드라이버 살짝 놓고요. 이렇게 비틀면은 이게 다 이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런데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이걸 띌 수 있어요. 이어 패드를. 요 패드에다가 요 스폰지 원래 들어있던 두꺼운 스폰지를 제거하시면 그 답답함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얘도 그렇게 들어있었어요. 얘도 원래는 스폰지가 안에 강력한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다 지금 제거하니까 이 안에 드라이버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리가 처음에 굉장히 둔탁하고 탁한 소리가 들려요. 그걸 제거하면 좀 낫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안에 요 드라이버 패턴이 보이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아이의 그 통학 관련 헤드셋 한 다섯 가지 제가 사보고 직접 제가 듣고 들어보고 뜯어보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금 먹는 건 뭐야? 딸기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지금 무슨 음악 듣고 있어? 핑크. 어? 블랙핑크. 블랙핑크의 제목 모르지 너? 그냥 블랙핑크야 그냥? 오리오 아이스크림. 오레오. 이게 이름 뭐더라? 맥플러리. 맥플러리에 오레오를 더 부셔서 넣는. 오레오는 안 먹어? 오레오 맥플러리 안 먹어? 오레오 맥플러리. 지금 이제 아이가 이렇게 실제 맥도날드 가가지고 이렇게 노는 모습들을 같이 영상으로 지금 올려드렸는데요.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금은 오늘은 이거 또 다른 패턴짜리 헤드셋 차고 지금 갔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감독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